서울대학교 일반전형 면접특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전형 면접특강 중에서 자연과학대학 중에서 화학부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면접특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팟 구술면접팀의 홍영 원장입니다. 우선적으로 모집 인원 부분 거 확인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일반전형 기준으로 해서 자연과학대학 화학부입니다. 자연과학 내의 화학부는 직윤으로 10명 그리고 기균 광역으로 해서 일부가 모집되어 있습니다. 전공의학이 확실한 일반전형은 25명이 화학부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25명의 2배수인 50명이 면접 대상자로 1차 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은 학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을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면접에 있어서 만큼은 자연과학대학의 화학부는 화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해서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15분 동안 면접이 진행되는데 화학 관련되는 제시문 아주 깁니다. 긴 제시문을 45분 내외로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공통과학이나 화원, 화투 내에서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중에서 화학부 인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25명의 2배수인 50명이 1단계를 통과하게 되고 최종 2단계에서 25명이 떨어지고 25명이 합격을 하게 돼서 25명의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단계 성적 서류평가가 2단계 와서는 50%로 축소되고 결정적인 면접 및 구술고사 이 부분이 50%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200점 만점에 100점 100점이다 보니까 비율로는 50%가 되겠죠. 그래서 면접 및 구술고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에서는 어떤 면접 제시문이 출제되느냐, 화학 관련되는 제시문이 출제되고 이 부분은 화학부 말고 다른 학부에서도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화학부에서는 필수적으로 활용이 되고요. 문제의 유형을 2019학년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문제 1에 그와 같은 제시문을 주고 1-1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시문의 기본적인 길이 있지만은 문제의 길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표에서 남아있는 과산화수소의 농도를 예상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번 문항이 있죠. 1-2번 문항에서는 바로 반응에 관영하고 있는 농도를 계산하고 산소의 발생 속도를 구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하고 두 반응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의 길이도 상당하고 문제 분량도 꽤 많다는 부분이 문제 1 유형입니다. 문제 1 유형은 바로 자연과학대학 화학부에 있어서 제시문 면접이고 이 자연과학대학 화학부뿐만 아니라 지구환경과학부를 지원한 학생 중에서 나는 면접을 화학으로 보겠습니다. 지구과학으로 안 보고 화학으로 보겠습니다 하는 학생들도 해당되고 간호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중에서 산림과학부, 식품동물생명과학부, 응용생물화학부, 사범대학 화학, 화학교육과, 생활과학대학의 식품영양학과, 의료학과도 문제 1을 활용해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문항해설과 관련되어도 출제 의도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은 스팟 구술면접팀의 자연계팀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해줄 것입니다. 문제 2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45분 동안에 문제 1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대학 화학부는 문제 2도 준비해야 됩니다. 문제 1보다는 제시문의 길이가 길고 2-1 문제의 내용도 매우 깁니다. 그래서 문제의 내용을 보고 아래의 그림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번 문항 나와 있고요. 칼슘이 녹지 않고 몇 그램이 남아있는지 답하시오. 그리고 또 수용액에 몇 그램의 탄산 칼슘이 녹지 않고 남아있는지 답하시오.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2-3의 또 세부 문항 1번, 2번, 3번이 있고요. 2-4와 관련해가지고서 비교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은 매우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연과학대학 화학부에서는 필수적으로 문제 1과 문제 2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과학부에서도 문제 2가 선택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있고 농생과학대학의 응용생물화학부, 사범대학 화학교육과도
역시 문제 2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 2를 활용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은 문제 1을 활용하는 대학들이 있고 두 개를 다 활용하는 대학도 있다.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를 지원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문제 1, 문제 2 유형 모두 익숙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항 해설과 관련해서 또 출제 의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스팟 구술 면접팀의 면접의 정석 저자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도 메인 저자에 속해 있는데 특히 면접의 정석의 자연계 팀 저자진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의 면접 과정을 제공해 줄 거고 자연과학대학 화학부에 최적화된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서울대는 1차 서류에서 2배수를 모집하고 최종 면접을 통해 가지고 면접의 비중이 무려 50%나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최종 1배수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한 연습을 통해 가지고 특히 화학부에 또 화학 관련되는 제시문 면접에 익숙해짐으로써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의 합격의 영광을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